코로나 사태 속에 누구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응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소된 신혼여행 비용이나 시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 성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린 지 3주차 신혼인 유대연, 김나람 부부. 밴드 멤버와 팬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에 계획하던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나란 씨의 제안에 뜻깊은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꿈꿔온 아프리카 여행 대신 여행비를 힘든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얻은 업체들이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좀 급급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린이집 원장들도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로 분주했어야 할 시기지만 등록은커녕 퇴원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다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더 힘든 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1,200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어린이집도 운영난에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나 힘든 곳을 지원해 주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군산 나운이동 주민들은 시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통째로 내놨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지만 이웃을 먼저 생각하자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나운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두에게 모두의 마음이 모아져. 끝이 보이지 않는 전례 없는 위기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